우와. 뭐가? 햇살 안 보이네. 오, 잘 자요. 우와. 뼈 없는 이 덩어리는 요거 그대로 얼리게 나중에 수육 해먹던지 그렇게 하려고. 김치찌개. 얼려놔야 나중에 해동할 때 좀 편하더라고. 금요일인데 아이색이 약간 아침에 열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근데 타이레놀 먹고 지금 굉장히 멀쩡해요. 아이색이랑 같이 먹을 점심을 하려고요. 이거 북어 불려놨고 북어국을 끓일 건데 무가 없어서 이거를 한번 넣어보려고요. 배추를. 있어서 열어볼게요. 이거 도마 거치대? 도마 그냥 세워두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이렇게 흥건히 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봤을 때 되게 깔끔해 보여서 공간 차지 많이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쳐봤어요.
허브 키퍼라고. 이거 그냥 아마존에서 떠서 광고가 이렇게 떠서 샀어요. 항상 이런 거로 원했기 때문에. 되게 크다. 우와. 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고수 같은 거 여기 물을 채워놓고 여기 안에 이렇게 꽂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게 오래 간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걸 이렇게 까만 천으로 여기 뚜껑 열고 까만 천으로 이렇게 감싸서 콩나물 키워도 되겠다 싶기도 해요. 이거는 너무 귀여워. 이거 예쁘면 한 개 더 살려고 일단은 한 개만 해봤는데 제가 이거 처음 산 거 브이로그에 찍었었는데 제가 이거 잘라주고 잘라주고 계속 했는데 또 계속 자라요. 이렇게 이거 물꽂이 해가지고 또 키우려고 해볼까 지금?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몸보신 하려고 삼계탕을 끓여보려고요. 이거 예전에 사둔 재료인데 거의 유통기한이 다 돼서 이것도 빨리 먹어버릴게요. 엉망진창인 박씨 가문이 이렇게 잘 굴러가게 된 데에는 누구?
뭐냐? 김밥 사봤어요. 지금 이거 얼음 채워서 오는데 아직 얼어있어. 이거 가줄래? 저희 가줄래? 또 귀리, 곤약, 김밥.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치즈 돈까스 시켜봤어요. 귀리, 곤약밥 이런 게 미국에서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에 다담에서 나오는 떡볶이 소스. 다담 소스는 다 맛있으니까 떡볶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불닭 볶음면 김밥김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양반 고추참치. 배즙인데 요리할 때 배즙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한번 사봤어요. 그 갈아 만든 배 음료 사면 되는데 그거는 여기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한인 슈퍼에도 안 팔아서 100% 배즙이래요. 그리고 갑자기 밀크티 먹고 싶어서 사봤어요. 3번은 이거 사골곰탕. 이거 떡국 끓일 때 편해서 다른 국 끓일 때도 넣고 그래서 쌀 다 먹어봐서 위에서 주문할 때 여기에서 따로 또 주문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한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 H마트나 한인마트에서 안 파는 것들 위주로 로켓 오브 브라우니 먹태 청양마루 스테이크치. 궁금해서 사봤어요. 끼리 카스타드 먹어보고 싶어서. 제로당 당이 들어있지 않은 초코칩이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나머지는 다 이거 컵누들. 미국에서 컵누들 찾기 힘들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바로 오는 거 아니면은 그 뭐 H마트나 이런 데도 안 팔아요. 근데 뭐 웹,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이거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
원래 달래는 뿌리랑 같이 먹잖아요. 좀 더 번식을 얘네가 했으면 좋겠어서 이 위에 것만 잘라서 이번에 먹으려고요. 요렇게. 냉동 도미인데 이걸로 솥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